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자님들께 저희 영화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감 말씀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다들 재미있게 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너의 결혼식 연출한 이석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 걸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결혼식의 환승이로 인사드린 박보영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황우현 역할을 맡은 김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여기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언플러그드 바바 이유경 기자입니다. 두 배우분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기존 로맨스 영화와는 다른 신선함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극 중에 실제 경험담이 연출되거나 특별히 신경 쓰신 연출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까요? 이 영화를 시나리오 쓸 때부터 특별한 얘기를 만들다기보다는 저와 제 경험과 제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서 평범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대신에 공감이 가는, 그래서 보신 에피소드들이 전부 다 저나 뭐 지인들이 한 건 아니지만 많이 들어봤음 직한 그런 것들에서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직간접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배우분이랑 작업을 하면서도 그 특별한 이야기를 만든다기보다는 진짜 공감가는 얘기, 우리 주변의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우분들이랑 의논을 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어떤 다른 로맨스와 다른 신선함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로맨스여서 좀 더 약간 굉장히 현실적인 공감이 잘 되는 그런 게 좀 더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의 흐름이 영화에서는 보이는데 다른 기존의 로맨스들은 그냥 시간의 흐름만 보여줬다면 저희는 이제 두 사람의 시간의 흐름을 옆에서 같이 보는 것들이 그래도 기존의 영화랑은 조금 다른 신선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스포츠경제 양지원입니다. 전 박보영 씨랑 김영광 씨한테 질문 있는데 그 영화의 엔딩 부분에서 박보영 씨가 그 OST를 직접 부른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좀 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하고 김영광 씨는 좀 현실적인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감정이입을 어떻게 하면서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아무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제 착각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화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좀 익숙한 목소리의 노래가 나오면 조금 더 앉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잘 못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영화 OST 참여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기는 해요.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근데 조금이나마 영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시나리오에 너무 굉장히 리얼하게 잘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실적이고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연기를 준비하면서 노력했던 부분들은 좀 더 황우현이 김영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저로서 느끼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연기했던 게 좀 현실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화닷컴 정희한 기자입니다. 영화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저는 주연 배우 두 분께 같은 질문 두 개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영화가 첫사랑 종합세트 같았거든요. 어떤 누군가 하나쯤은 다들 첫사랑의 뭔가 경험에 얻어걸릴 것 같은데 두 분은 대본 보시면서 개인적인 경험에서 공감했던 장면이나 대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분이 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촬영하시면서 좀 에피소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했던 질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 헤어질 때 장면이라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저는 사실 승희가 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못 믿는다는 대사가 저한테는 읽으면서 가장 큰 공감을 했었던 대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키 차이는 오히려 풀샷 할 때 어디 올라가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좀 가까이 투샷이나 OS를 할 때는 오빠가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매너다리를 해주시느라 오빠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냥 그대로였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좀 힘듦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아니요, 네. 행복했습니다. 해드릴 네? 수 있어서. 대답하셔야죠. 네. 저는 공감이 가는 대사보다는 어떤 그런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MP3라든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눕혀지는 핸드폰을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 갖고 있던 기종과 같은 뭐 MP3도 그렇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나 진짜 고등학교 때 이거 썼었는데 예, 뭐 이러면서 이제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키 차이로 인한 혹시 에피소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키 차이는 오히려 그 이제 정말 이렇게 바스트나 뭐 OS 그거를 할 때만 조금 그렇게 하고 초반에 이제 키 차이 때문에 어떡하냐라는 뭐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키 차이를 더 많이 보여주자라고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찍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익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다음에 주연 배우 두 분께 질문인데요. 두 분은 지금 4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거잖아요. 예전에 그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피 끓는 청춘 때는 김영광 씨가 짝사랑하던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랑을 하게 돼서 어떤 소감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영화 초반에 참 민망한 대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현장 그 호흡 맞추면서 분위기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민망한 대사는 준비할 때부터 연습할 때부터 이 단어를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진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옛날에 지방에서는 그런 단어를 정말 그런 뜻으로 썼다고 얘기를 해서 승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현장에서는 사실 스태프분들은 대본으로 이제 미리 아셔서 그랬는데 다른 뭐 보조 출연해 주시는 친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쑥닥쑥닥거림은 제가 좀 언뜻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예. 초반에 나오는 부분은 보영 씨가 얘기한 대로 조금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지라는 게 조금 있었는데 보영 씨가 굉장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줘서 예, 저도 우연히스럽게 리액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때 캐릭터 이름이 광식이었는데 광식이가 꿈을 이룬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고요. 두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야기가 총 14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교 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두 분의 나이가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이신데 그 시절 특유의 풋풋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름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을 가장 고민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10대 때의 그런 풋풋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10대이지 않은 이상 풋풋함을 표현하기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관객분들이 봐주시기에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어요. 그래서 뒤에는 조금 성숙해진 이미 지금 저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 어렸을 때는 이미 뭐 아시니까 그냥 최대한 내가 옛날에 어떠한 감정을 느꼈었지 내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계산하지 않고 이 친구가 좋으면 좋고 이 상황이 싫으면 싫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렸을 때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최대한 그렇게 했지만 역시 지나면 풋풋함은 연기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어려워요. 이제 예. 아, 교복을 입었는데 그런 느낌이 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풋풋했던 느낌을 가지려고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내가 교복이 이렇게 입었었지 하고 이 스타일링도 그냥 이렇게 막 풀어 헤치고 뭐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 이제 연대기 짝사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불안정하게 용기 있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나 사회 초년생이 되고 나서는 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좀 더 이성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 고민하면서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좀 말이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연히가 했던 그런 방식처럼 예,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좀 집중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김영광 씨하고 그다음에 감독님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영광 씨한테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모습을 두 시간 동안 보여주면서 그 극을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이끄는데 10대 모습, 20대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지고 그 모습들이 다 다채롭게 그려져서 집중도를 좀 높이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때 나이 때, 10대 때 또 20대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극중 인물과 비슷한 면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박보영 씨를 선택한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김영광 씨를 선택한 이유는 좀 궁금한데 어떤 면에서 김영광 배우를 역할을 캐스팅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겠지만 그 우연히의 하는 행동들이 어떤 시점에서 보면 되게 순수한데 또 다른 시점만 조금만 틀면은 이게 집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염려를 했었는데 김영광 배우를 만나고 사실 한 초반에 그 저 배우가 웃는 걸 봤어요. 정말 순수하게 아름답게 웃는데 아 저 미소와 웃음을 가진 배우가 우연히 연기하면 무조건 그 호감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하자고 했고 다행히 영광 씨가 하겠다 하셔서
저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황우현을 연기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건 저는 굉장히 찍는 내내 굉장히 즐겁고 설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연기를 할 때에 이제 캐릭터별 그 캐릭터로 보이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그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나와서 좀 더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매력적이게 보이잖아요. 그럴까요?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촬영 초반에 이제 우연이가 그냥 우연이가 시나리오에 있는 우연이가 아니라 김영광이 그냥 우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힘을 많이 빼면서 연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확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지 않았나, 현장 초반부에. 그래서 굉장히 저는 김영광인 상태로 황우연을 보여드렸던 게 좀 매력적이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10대, 20대 시절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그건 모르겠네요.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던 행동들과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좀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우연이랑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장난치는 게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예, 맨 뒤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ND 뉴스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좀 이제 이게 로맨스 영화다 보니까 좀 두 배우분들이 좀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하는 장치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화면이 약간 뭐 스마트폰 어플로 따지자면 필터를 건다거나 아니면 가로등이 좀 뽀얗게 보인다거나 그런 두 배우분들이 좀 예쁘게 나오기 위해 노력하신 점, 우선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목이 너의 결혼식이지만 그래도 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약간 이제 김영광 씨가 밖으로 나가고 박보영 씨는 결혼하는 그런 장면을 끝나서 좀 내용도 그렇고 결말도 그렇고 조금 이제 좀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삶을 좀 아는 그런 사랑을 아는 분들이 좀 더 그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습니다. 근데 좀 어쨌든 젊은 층한테도 좀 어필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제목에 대해서는 그 염려를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그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축하해주면서 너 이제 정말 어른 됐구나 라고 축하해주는데 그 말이 귀에 되게 꽂혔어요. 결혼식이라는 말이 기혼과 미혼을 구분짓는 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어른과 아직 성장이 남아있는 어른과 구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우연과 승희의 성장을 담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목이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좋아서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초년 그리고 현재까지 네 가지의 시기인데요. 근데 학창 시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학창 시절로 나누고 그 다음 부분을 현재로 그냥 양분을 해서 학창 시절은 따뜻하고 정감 있는 필터를 썼어요. 헐리우드 블랙매직이라는 걸 썼는데요. 그리고 그 현대 쪽은 좀 더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를 구별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촬영 감독님하고 미술과 감독님, 조명 감독님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께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보영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기존 출연했던 로맨스물에서는 좀 밝고 사랑스러운 연기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좀 깊은 감정신 역시 많았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존에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저의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항상 했어요. 근데 너의 결혼식에 나오는 이 승희라는 캐릭터가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승희라면 내가 다른 모습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범주 안에 있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감독님께서 승희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영광 오빠가 정말 호흡을 너무 잘 맞춰주시고 제가 그런 감정을 잘 끌어낼 수 있게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그래도 잘 보여드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웃는 것보다는 좀 정적인 얼굴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저도 조금은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지금 보여드리는 게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고 조금 설레기도 하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하고 어떠한 피드백이 오는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이번에는 김영광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의 결혼식 찍으면서 굉장히 정말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이는 감정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게 보셨으면 기사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기를. 제가 요즘에 냉막병이 오려고 말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냉막병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걸로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너의 결혼식은 가슴 설레는 첫사랑부터 현재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게 만든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